그러니까 레지오 이제 할 때 훈화를 가잖아요. 훈화 가기 전에 목주기도를 같이 하고 싶어서 좀 일찍 간 적이 있어요. 같이 목주기도 하려고 단원들이랑. 근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빨라가지고 빠져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요. 세상에,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거의 주문. 빨리 해치우고 다른 걸 하자는 그런 마음에 막 느껴지니까 수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가장 위대한 교황님 중에 한 분이 대성인이라고 그러죠. 이번은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교황직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낸 교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교서가 동정마리아의 목주기도입니다. 목주기도에 관한 아주 자세한 빛의 신비를 선포하면서 목주기도가 어떤 의미고 그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성서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도움이 되고 심지어는 목주기도는 어떤 속도로 거쳐야 되고 라는 아주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목주기도는 진짜로 생각하면서 거치는 기도입니다. 묵상기도이면서 연변기도이면서 관상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너무 빨리 거쳐버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잘못된 그냥 그 신비 묵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집어넣어버리니까 제대로 된 목주기도가 안 형성되기 때문에 지루하고 재미없고 힘 빠진 체험이 없는 그런 목주기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한 일입니다. 그 동정마리의 목주기도 교서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모님의 체험에서 시작된 목주기도는 더없이 훌륭한 관상기도입니다. 우리가 관상기도 그러면 약간 주눅이 들거든요. 너무 고차원적인 기도 같고 약간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기도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나는 세상을 단순하게 창조했는데 인간들이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공감하는지 모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단순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관상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고차원적인 어려운 기도가 아니고 가장 단순한 기도이면서 간단합니다. 여러분 집에 어항을 금붕어 키우는 사람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관상용 붕어예요. 관상용. 그 관상입니다. 집에 붕어 키운 거가 똑같다니까요. 붕어를 관상하는 거, 고로판 짜잖아요. 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 관상입니다. 제가 비록 사투리를 조금 쓰지만 제가 원래 서울에서 살았어요. 청년 시절에 청년의 지역으로 서울에서 있어요. 서울에서 이문동 그 이문동 휘발유 그러면 지금도 조금 농담입니다. 이문동에서 청년의 지역을 있었었는데 그때 저희 집에서 그때 당시는 주일 저녁이 맥주 하는 날이었어요. 주일 저녁이 그 다음에 제 집에서 이문동 성당까지 걸어가는 30분 걸렸어요. 걸어서 희경역 쪽에 살았거든요. 철길 철철역 지나서 그러면 이제 목주기도를 하면서 그것도 집에서 출발을 해야 되면 고통의 신비 제2단 예수님께서 메마주심을 묵상합시다 하면서 속으로 이제 그 버스도 많고 어쩌다 지나가고 시장도 통과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메마주심을 묵상합시다 라고 이제 혼자 목주기도를 하는데 순간 예수님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비명소리, 고함소리, 증오, 채찍질 소리, 비난, 내 현장에서 내가 지금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메마른 장면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은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내가 현장에 있는 거 그게 관상기도예요. 현장에서 그분과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거 공감할 수 있는 거 진짜 어려운 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다 보면 됩니다. 기도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기도를 하면서 배우게 되는데 첫 단추만 이 묵주기도 독상을 하면 좀 어렵긴 하지만 반복하면서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묵상을 생각을 관상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편집한 책이에요. 빛의 시민만 제가 만들었고 성서 묵상하면서 나머지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는 충청교구의 대의 출판사 거기는 그 충청교구의 교구 인가 받은 거예요. 인가 받은 거 그 너무 좋아서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대의 출판사에 내가 빛의 시민 내가 만들고 싶다 너무 좋아서 이거를 좀 출판을 하고 싶다 대신 내가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는 내가 빌려주라. 내가 빛의 신비는 내가 만들겠다.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제가 빛의 신비 치과에서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대로 읽어나가면 그것이 체험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을 하게끔 생각합시다니까 매마주심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순간 성령께서 함께하는 것이니까 묵주기도는 성모님 함께하는 것이니까 그냥 내가 그 아픔을 성모 예수님의 그 고통과 아픔을 순간 체험하게 되면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감동으로 다가올 수가 없죠. 우리가 보통 하느님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하느님의 사랑이란 걸 진짜로 내가 진하게 체험한 적이 있는가? 내가 진짜로 하느님의 용서를 확실하게 믿는가?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실제로 천주교 신자들은 입으로 하느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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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지만 진짜로 믿냐? 진짜로라고 강조를 해서 물어보면 의외로 주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느님의 용서는 과거를 묻지 않잖아요. 하느님의 용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완벽하잖아요. 용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의 신비 안에서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진하게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신자가 저한테 개신교 신자가 천주교 신자들 당신은 참 잔인한 사람들이다. 아니 왜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배당에 십자가를 걸어놓을 때 예수님이 옆에 그냥 나무만 걸어놓는다. 근데 천주교는 아니 사람을 나무에다 멋지게 하는 모습 그대로 걸어놓는다. 너무 재미난 모습,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을 성당의 제일 중앙에 걸어놓고 기도한다. 너무 잔인하다 천주교 신자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게요. 성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많이 사랑하죠 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못해요. 제가 바로 십자가상 앞에 가서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만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자신의 상징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의 상징이라고, 사랑의 상징이라고. 고통의 신비를 갖추다 보면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묵주기도는 바로 관상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성모님의 체험에서 시작된 묵주기도는 더없이 훌륭한 관상기도입니다. 이러한 관상의 차원이 없으면 묵주기도는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교황 바울 6세께서는 이를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황 바울 6세께서 6세 교황님을 말을 인용해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관상이 없는 묵주기도는 영혼이 없는 육신과 같아져 기도문만 반복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안다 하신 예수님의 공고를 거스르게 될 것입니다. 묵주기도는 본질상 고요한 은율과
생각을 할 수 있는 느릿한 속도로 받쳐야 합니다. 느릿한 속도로 받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 가장 가까이 계셨던 성모님의 마음과 눈길로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생의 신비를 더 쉽게 묵상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 신비에 헤아릴 수 없는 부요가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다발을 받을 때 시든 장미 백송이가 더 감동이냐, 싱싱한 장미 한 송이가 감동이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뭘 그런 걸 물어보냐는 듯이 싱싱한 한 송이가 더 감동이라고 했습니다. 성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사리오는 장미 꽃다발을 바치는 것입니다. 장미를 바치는 것입니다. 싱싱한 한 송이가 훨씬 감동입니다. 묵주기도는 묵상기도입니다. 생각기도입니다. 생각기도. 34사니까 연변기도입니다. 또 그걸 하다 보면 그 안에 머무르게 되니까 관상기도가 됩니다. 세 가지가 엮여 있습니다. 우리가 새끼줄이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새끼를 깐다 하죠. 벼를 이제 타고 가고 나면 더 이상이 남죠, 길게. 그 하나는요, 되게 쉽게 끊어집니다. 하지만 세 개를 뭉쳐서 세 가지로 꼽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튼튼한 줄입니다. 바로 묵주기도가 그렇습니다. 묵상과 연경과 관상 세 가지가 서로 엮여가지고 성모님 마음으로 하느님을 다가가기 때문에, 하느님께 다가가기 때문에 이 기도는 아주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마리아 세제운동 하셨던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은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 사제들에게 난책을 통해서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묵주 기도는 악마를 묶어버릴 수박이다. 묵주 기도는 수박이다, 수박. 마귀 활동을 묶어버리는 포승줄, 수박. 그리고 피뢰침. 악의 재앙으로부터 나와 우리 집안을 보호해주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피뢰침이라고 나옵니다. 묵주기도는. 제가 이렇게 신자들을 보면요, 되게 열심히 한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가장 부러운 사람이죠. 보통 사람은 기복이 좀 있잖아요. 열심히 할 때가 있고 많이 축 터질 때가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불가능해요, 보면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님들도 어떤 신부님은 보면 참 그게 힘들다는 걸 느끼거든요. 사제가 일정한 열정을 가지고 처음부터 은퇴할 때까지 끊임없는 열정으로 순수하게 열심히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게 불가능하게 여겨지는데 있어요. 그런 신부님들이. 제가 봤어요. 과연 이 비결이 뭘까? 이렇게 사는 신자들 비결이 뭘까? 이런 신부님들 비결이 대체 뭘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하루에 두 끼 새끼 먹고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 사람은 다른 게 뭘까? 라고 봤을 때 공통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어요. 그게 뭐냐?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묵주기도를 정성껏 이 법칙대로 꾸준히 바치는 사람들은 분명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특히 이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는 기도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요, 진짜 힘들어요. 신앙에서 나옵니다. 교황 베네딕트 16세에 대해서는 지금 살아계시죠? 은퇴하셨죠? 지금 프란시스 교황님한테 넘겨주셨는데, 그 교황님께서 신앙교육성 장관일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책에서 제가 읽었어요. 지금은 정신적인 산사태를 경험하고 있대요. 역사상 교회에는 크게 세 번의 기회가 있어요. 위기가 있었답니다. 그분의 이제 분석에 의하면. 첫 번째가 3세기. 아리우스 이단을 통해서 3세기 초창기 교회가 뿌리치 흔들리는, 아니 뿌리치는 아니고 크게 흔들리는 건데, 그 흔들림의 교회가 무엇을 극복했냐 그러면, 이제 테오토코스, 하느님은, 성모님은 천주의 모친,
하느님의 어머니시다라는 교의로,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되니까 신성은 거의 사라지고 인성만 일방적으로 강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세속화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인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신성만 너무 강조하면 너무 엄격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성만 일방적으로 강조되면 세속화되고, 근데 그때 당시는 인성이 일방적으로 강조되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줬던 것은 바로 교의가 하느님은 성모님은 천주의 모친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그게 바로 그 목주기도 나와있죠.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이제야 저희 죽을 때, 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뜻이죠. 그 교의 석보로 3세기 위기가 벗어나게 됩니다. 또 한 번 위기가 한 번 옵니다. 12세기. 이때는요, 이제 갈비파하고 가타리파가 있는 이단인데,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뭐, 성체적으로도 굉장히 잘하죠. 단식도 잘하죠. 고행도 잘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거예요. 아니, 기도를 실제로 잘하거든요. 딱 한 가지 못 먹였어요. 숙명을 먹였어요, 숙명을. 교황께 대한 숙명을 먹였습니다. 그때 이제 등장한 성인이 이제, 가난으로 따지면 이제 프란치스 성인이 진정한 가난을 통해서 회복을 해갖고, 두 번째는 도메니코 성인이 나옵니다. 12세기에. 그때 전반적인 북쪽에도 시작되죠. 도메니코 성인이 그 이단들과 싸우는데 개종이 안 돼요. 워낙 완고해서. 그래서 너무 시리에 빠져가지고, 예, 지쳐가지고, 어느 숲속에 거의 시리에 빠져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성모님이 발현하십니다. 그래서 도메니코 성인한테 목주기도를 알려주시죠.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몽포르의 노르코 성인 책자겠죠. 목주기도 비밀이라는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당신이 직접 목주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 목주기도를 하면서부터 이 도메니코 성인이 엄청난 회도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12세기 위기는 바로 이 성인들의 활력으로 인해서 그 위기가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위기, 16세기 종교개혁 오죠. 이때 이제 뭐 예수의 이제 이냐시오 레올라, 그다음에 몽포 루돌프 성인, 이때 역시 다음번에 성모 신심으로 목주기도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위기에 이제 극복이 되고, 지금의 위기를 교황님이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위기야 그 전 역사의 세 번의 위기를 비교했을 때 지금이 가장 심각하대요. 지금은 정신적인 산사태를 겪고 있다. 교회가 그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정신적인 산사태를 겪고 있다. 사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헷갈리는 경우 많아요. 이 신부님 이렇게 설명하고 저 신부님 저렇게 설명하고 배치되는 강의 가끔 있습니다. 약간 꼴랑 게 또 종교 다원주의 때문에 뭐 성당에서 스님이 와서 강의도 하고 그러면 타종교도 다 그냥 내가 뭐 불교에 갔다가 여기 왔다가 뭐 그냥 되는가 헷갈려요. 서로 종교관에 대화는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은 사실이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면 굳이 내가 세례받을 천주교 신자 만들 이유가 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과연 어디까지 맞춰줘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그러면 또 요즘까지 안 싸우고 지내려면 또 해야 되는 거, 사회적 미치냐.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까지냐, 어디까지 우리가 길이어야 되냐. 어떤 분은 지리산을 올라가려면 구례를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전라남도 구례, 그 다음에 진주를 통해서도, 경상도 진주를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각각 정상에서 만난다. 모든 종교는 다 정상 가면 다 만나니까 뭐 각자 자기 믿는 종교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게 종교 혼합주의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성경할 필요가 없죠. 근데 각자 자기 진리는 다 통하니까, 구례 뭐 지리산 정상 올라가려면 각자 길에서 올라가면 만나니까, 정상을 다 만나니까 각자 뭐 자기 종교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 빠진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게 옳냐. 그러니까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확한 기준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목주기도를 하다 보면요 딱 정리가 됩니다. 아 진짜 교리는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면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그것만 좀 얘기해주고 지나갈까요? 좀 어려운, 우리가 누구나 궁금해하는 사안입니다. 자, 종교 간의 대화는 어디 선까지냐. 옛날에는요, 자, 카톨릭을 믿어라. 안 믿으면 당신은 이단을 버리고 이 종교를 믿어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 방식이었어요. 이게 이 교회가 참 종교다. 이단을 버리고 이 참 종교를 믿어라. 라고 좀 약간 공격적인,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제 전투적으로 있으면 지금은 약간 작전이 바뀌었어요. 근데 오해하면 안 돼. 종교다운주의가 우리 가톨릭의 공식적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은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 갈 수 없다. 이건 진리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얘기가 되느냐. 종교 간의 대화는 이겁니다. 옛날에는 방금 말했듯이 이단을 버리고 진리를 믿어라 라고 했다면 작전이 바뀌었다니까요. 자, 3 더하기 4는 몇이에요? 7이죠. 3 더하기 4는 7이에요. 수학적 진리예요. 자, 3 더하기 4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자, 3 더하기 4는 7이다. 5를 버리고 7을 믿어라. 라고 했는 게 옛날의 방식이면 지금은 이렇게 얘기해요. 10 이하의 자연수라는 점에서는 너희들이나 우리는 똑같다. 10 이하의 자연수라는 차원에서는 당신들과 우리하고 똑같다. 당신들과 우리는 이 차이다. 우리는 3 더하기 4가 7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당신들은 5라고 믿는데, 우리하고 당신의 차이는 이 차이다. 하지만 우리는 7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게 종교관의 대화예요. 같은 사랑, 너희들도 자비를 전하고 우리는 사랑을 전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비슷하다. 그 정도까지 서로 존중해 주는 것. 그런데 너도 없고 나도 없고 해버리면 성경은 의미가 없죠. 그러면 신부님, 천주교 외에 천주교 신이 아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신교 일부 교단에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이 그대로 되어버린다면 그러면 조선시대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시대 사람은 다 지옥가라. 그리고 어릴 때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이제 입적을 해가지고 평생 스님을 살다가 죽었다면 천주교를 알 기회도 없었잖아요. 예수님을 알 기회도 없이 죽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 예수님 몰랐으니 지옥 가라고요. 그런 불공평, 그런 정의롭지 못한 그게 어디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답변한다면 바로 딱 두 번, 저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긍정. 예수님을 만난 모든 게 긍정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느님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 이런 노래 있죠. 그 아픔까지 사랑할 거야 라는 노래 있습니다. 내 과거의 아픔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이죠. 이것은 저희 아버지 알코올을 느끼셨어요. 어릴 때 엄청 싸웠습니다. 밥상 날라다니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비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컸어요. 거의 좋은 곳을 많이 못 봤어요. 집안에 오면 알코올 중독의 집안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천주교 신자가 된 다음부터 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어쨌든 나를 낙태한 지키고 놔줬으니까 그것도 고맙다. 이 고생을 한 사람은 그 심리를 알아야, 그 불의가 되보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원래 알코올 중독도 알코올 치료가 나잖아요. 치유가 된 다음부터 연출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에제키엘서 47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지금 찾아보십시오. 모든 성전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이면 사해의 쓴물도 단물이 된다. 사해의 쓴물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상처죠. 쓰리쓴 내가 경험한 상처, 죄 덩어리, 머리카락보다 많은 죄가 나를 감싸고 있고 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도 않고 있어요. 하지만 성전 동쪽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그 물이 흘러들어가면 사해의 쓴물도 단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태성사의 은총이고 성령의 은총, 교회의 칠성사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막 그거를 표현한 거죠. 성전 동쪽에서 예수님 옆구리.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누리면서 가장 큰 체험, 주님 당신이시군요. 모든 아픔도 은총이 될 수 있다는 그 기적,
그 과거 그 아픔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놀라운 체험.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체험해서 늦게 체험하면 안 되잖아요. 저녁 귀신이 무섭습니까? 할아버지 귀신이 무섭습니까? 저녁 귀신은 없습니다. 천사와 마귀는 존재하지만 이제 하자는 말로 내가 풀어내기 위해서 있다고 존재하고. 자, 우리 민간에서는 천녀 귀신이 무섭게 느껴집니까? 할아버지 귀신이 더 무섭게 느껴집니까? 당연히 천녀 귀신이 훨씬 무섭게 느껴집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왜? 한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왜 한이 많습니까? 시집도 못 가봐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시집가서 한이 많습니다. 천녀 귀신이 무섭다고 느껴지는 것은 한이 많은 건데, 한이, 왜 한이 많다고 느껴지냐? 시집도 못 가서 죽어서 한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랑도 못 해보고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한이 많은 거예요. 사랑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게 전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눈먼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 엄청난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천여 귀신인 거죠. 한마른 인생입니다. 한마른 인생, 고생을 많이 한 인생이 아닙니다. 한마른 인생은 예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고백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탐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밖에 콘도 있다고 해서 굳이 뭐 내가 천주교 세례 받을 필요가 그 체나콜로 그 스테판 고피 신부님 후임으로 새로운 신부님이 되셨는데 그 신부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목주기도를 하면 투석이죠, 투석. 심장 기능이 안 좋아서 피를 이제 걸러주잖아요. 또 다른 사람 피도 수혈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목주기도를 할 때 성모님의 피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피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모님의 피가 우리 몸 안으로 흐른다는 것. 목주기도 바로 그런 것이다. 자, 제가 미국에서 잠깐 한 3년 있었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 그 피정을 한 적이 있어요.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근데 성령 기도에 치료 했는데 한 아이한테 안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영화 검은 사제들 보신 적 있나요? 똑같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저도 뭐 특별한 체험이죠. 그것도 미국에서 한 아이한테 안수를 했는데 그 아이한테서 마귀 짐승이 나타났어요. 부모가 된 거예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성수를 뿌리면 아 뜨거 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논이나 말 하는 거에서 막 저주, 막 라틴어도 막 잘하고 갑자기 막 검은 사제들이 나오는 더합니다. 힘도 엄청나게 세고 막 초인적인 힘이 나오고.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사제는 기본적으로 뭐 구마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애들이 막 이제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고 벌벌벌 떨고. 그런데 저는 명색이 사제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제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구마 기토를 받고, 원래는 구마도 양식이 있어요. 근데 그 양식은 친구들이 할 수 없어요. 왜? 교구에서 주교님이 딱 지명해서 하는 사제, 허락한 사제만 할 수 있거든. 그런 게 있어요. 구마 양식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받은 적이 없으니까. 받았던 신문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싸움에 한 2시간 딱 뻘뻘 울면서 이제 싸우는데 나갔다가 다른 애한테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갔다 들어갔다가. 그래서 나오는 순간 있으면 이제 그날 하루 종일 이제 결국 어떻게 나가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고행사를 이제 먼저 줬죠. 정말 지나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돌아오고 했는데 또 이틀 후에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 마귀들 그때 하잖아요. 집안 청소에 나갔다가 더 깨끗하게 찾아줬으니까 더 일곱 배나 더한 일곱 마귀를 데리고 들어가 보잖아요. 또 들어갔어요. 신부 두 명이서 하고 있는데 키를 들면 너무 힘이 들어가죠. 제가 그 책에서 읽었거든요. 목주기도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악마에 대해서. 그래서 공동 목주기도 같이 하자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애들이 이제 무서우니까 제 말을 더 잘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 목적으로 3, 40명에서 종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하는데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공동 목적이던가요? 알죠. 그때 제가 목적이도 힘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목적이도가 강력한 기도인지를 체험했죠. 그 3박 4일 중고등학생 피자는 대박이었습니다. 마귀를 체험하면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애들이 하느님을 체험했어요. 그때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다 대부분 표현해서 나왔어요. 집에 본당 가서도 미국 본당이었는데. 하여튼 그 영혼이 굉장히 길게 갔습니다. 아이들 완전 왜 목적이도가 이렇게 힘이 셀 수밖에 없느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적이도를 라틴말로 하면 아베 마리아 그라치아 플레나입니다. 은총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도 하면 그 은총이 바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마귀가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됐습니까? 천사가 하느님보다 높이 되려고 해서 마귀가 됐죠. 열왕복시록을 보면 그래서 마귀의 숫자를 6이라고 하게 돼요. 라고 합니다. 3위일체. 그러니까. 그리고 악마의 숫자를 6이라고 해요. 두 배, 3의 두 배가 6이니까. 천사는 하느님보다 높이 되려고 해서 악마가 됐습니다. 근데 똑같은 피조물인 성모님은 이 몸은 주님의 정의 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라는 주님의 정의라는 고백으로 누구를 잉태했어요?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성모님이 난 그 예수님은 하느님이십니까? 하느님이 아십니까? 아닙니까? 하느님이시죠. 성모님이 난 그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하느님이시여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인성과 신성. 인성과 신성 때문에 다리가 되는 거예요. 다리. 사체르로스가 되는 거예요. 천상과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 신성과 인성 때문에 우리한테 있는 것이고 신성 때문에 하느님께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사 때 포도주와 물을 섞는 것은 맛 쪽으로 온 게 아니라 포도주는 신성을 상징하고 물은 인성을 상징합니다. 자, 하느님이 한 여인의 자궁원에 들어왔어요. 태양. 이거는 어떻게 상상이나 갈 일이에요. 인카르나시오 육화라고 하는 육화에 하느님이 인간이 됐다니까요. 성모님 자궁원에 들어와서 성모님의 뼈를 성모님의 살을 자신의 살로 취하고 성모님의 뼈를 자신의 뼈로 취했고 성모님의 피를 자신의 피를 취했어요. 태아에서.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는 미치고 포탈질 일이죠. 하느님으로 높이 되려고 했다가 마귀가 됐는데 우리보다 쩨기도 안 되는 그 인간이 정말 하찮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태아에 전능하신 만물의 창조주가 그 자궁 안에 들어가서 인간의 피를 취하고 있다. 인간의 살을 취하고 있다. 인간의 뼈를 취하고 있다는 이 고백은 이 수치심은 견딜 수 없습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이 고백을 할 때 교만의 상징은 이 겸손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때 끝났어요. 마귀들이 놀리는 자리 인간 찾겠죠. 성모님이 우리가 성모성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모님이 낳았던 그 아기는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엄마라는 거예요. 이게 3세기에 알리우스 2단을 물리친 교의입니다. 교의 테오토코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야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할 때 게임 끝난 거예요. 마귀들이 차지하고 하려는 그 하느님보다 높이 되려고 했던 자리는 인간이 차지했잖아요. 성모님의 겸손으로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는 그 고백으로 테오토코스가 됐어요. 됐잖아요. 하느님의 모친. 이걸로 이제 게임이 끝나고 정리됐습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이걸로. 이게 성모성입니다. 그러니 목주기도가 마귀 입장에서는 가장 겸손한 이 기도를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가장 이 겸손은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주기도는 강력한 것입니다. 방금 제가 예수님은 성모님의 살로 자신의 살을 취했고 성모님의 피로 자신의 피를 취했어요. 성모님의 뼈로 자신의 뼈를 취했습니다. 심지어는 자랄 때 그냥 알아서 자란 게 아니라 성모님 젖 먹고 컸습니다. 잘 때는 성모님 해준 밥을 먹고 컸습니다. 30살 동안 나이 30살까지
성모님이 해준 밥 먹고 살았다니까. 성모님의 살로 만들어진 그 예수님이. 그렇다면 두 분의 유대관계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모님의 부탁은 예수님은 당신의 명령처럼 깨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장 5절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나 혼잔치인데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거는 파혼의 사유가 됐습니다. 포도주는 풍요의 상징이고 번성, 자식이 잘 돼서 번영한다는 상징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번영이 떨어지면 몇 년간에 걸쳐서. 그런데 예수님이 민폐를 거쳤어요. 예수님이 그 잔치에 참석하는 순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가깝잖아요. 나와 상관이 없는 혼인잔치지만 예수님이 가는 바람에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가버렸어요. 포도 떨어졌죠. 주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사돈 될 사람한테는 스캔들 됩니다. 평생 구박받고 살아야 되겠죠. 엄한 집안에 혼수 하나 없이 간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평생 약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엄마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가장 축복스러워야 될 잔치가, 가장 아름다워야 될, 가장 소중한 잔치가 포도 떨어져서 우리 집안 약점 잡히고 파혼의 사유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뜻하다는 사람들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성모님은 손님으로 왔지만 엄마였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 사람 마음을 사랑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신 방법은 예수님 밖에 없으니까 그 혼인은 두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 성찰을 받으면 안 되니까 혼인잔치에서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모님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이제 포도주 떨어졌다고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스토리가 안 됩니다. 근데 거절을 해요. 거절을. 어머니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내 때라는 것은 뭐예요?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거든요. 내 때라는 것은 메시아로서 당신이 세상에 드러날 때, 메시아로서 이게 주님 공연 대칩이래. 그래서 가나 혼잔치를 얘기를 해요. 주님 공연, 공현, 공적으로 드러난 것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구세주로서의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공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절을 해요.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 때 미리 정해놨어요, 때를. 근데, 그래서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합의된 성이기 때문에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집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두 번째 거절을 얘기를 해요. 거절을 해야 될 두 가지 이유. 내 때가 되지 않았고, 이 집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고. 그런데, 성모님이 한마디 해요.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그리고 물은 포도주로 바뀝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기적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때. 그래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수정됩니다. 창세 때 정해놓은 태초에 정해놨던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성모님 말 한마디로 수정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 5절의 내용입니다. 쉽지요? 성모님의 구세사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위기에서의 은총, 위기를 은총으로 바꾸는 어머니의 전부. 성모님은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떼어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사랑해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저를 좋아해주는 만큼 저희 어머니도 좋아해주지 않겠습니까? 저를 낳아서 정말 키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막 사랑한다고 해서 제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요한복음 네, 나오죠. 19장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말씀, 마지막 유언이 뭐냐?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그 이전에 요한한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잘 모셔라. 어머니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물론 여인이시라고 하죠.
가라 온잔치에도 여인이라고 붙습니다. 자기 엄마한테 여인이시여 그럽니다. 그런데도 여인이시여 그럽니다. 딱 두 번 성서에 나오고 다른 때는 어머니라 불러요. 예수님이 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성모님을 여인이시여라고 하느냐, 바로 아베 마리아, 아베. 바로 그것 때문에 여자 유성, 그거를 창세기에 말한 그 여인임을 예수님이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래서 성모님은 여인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바로 단순한 모자관계가 아니라 태초에 예약된, 계약된 선언되었던 그 여인임을 예수님이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면 너희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저는 뭐 그렇다고 정말 많이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모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성모님을 내 어머니로 모시고 있다는 것은 행운 중에 행운입니다. 그러니 집에 돌아가셔서 성모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때짜고기 많이 묻어있다면 그 치약으로 칫솔에다가 묻혀가지고 닦으면 되게 깨끗해지거든요. 치약으로 물 씻어서 성모상을 깨끗이 씻어서 가장 품위 있는 장소, 뭐 화장품 다이나 뭐 그런 거 놓지 말고 TV 위에 올려놓지 말고 좀 천 원을 사서 시장 가서 예쁜 천 원을 사서